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입니다. 체격 조건이 특히나 중요한 스포츠인 농구에서 마른 체형을 가진 가드 포지션의 선수들은 아무래도 몸싸움에서 밀리기 쉽기 때문에 저돌적으로 리머택을 하는 경우보단 요리조리 수비수를 피해 점퍼나 3점을 날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이 선수는 슈팅가드를 보기엔 깡마른 체형을 가졌음에도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골밑으로 돌격해 그의 전매특허였던 박력 넘치는 투핸드 슬램을 마구 꽂아댔던 깡다구 좋았던 상남자였죠. 90년대 초반 NBA에 등장했던 그는 빠른 돌파에 이은 골밑 마무리 능력이 좋았고 슛에서 기복이 있긴 했으나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까지 갖추고 있어 수비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선수이기도 했던 바로 스프리, 라트렐 스프리웰 선수입니다. 그는 신장 196cm, 몸무게 86kg의 슈팅가드를 보기엔 다소 마른 신체 조건을 지녔었지만 자신의 NBA 13년 커리어 중 거의 절반을 스몰 포워드로도 플레이했던 상당히 깡이 좋았던 선수였는데요. 신인이었던 92-93 시즌 평균 15.4득점의 좋은 공격력과 깡을 바탕으로 한 끈질긴 수비력으로 1.6개의 스틸까지 해주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임팩트를 보여준 그는 올루키 세컨드 팀에 선정되었죠. 그리고 2년차부터 곧바로 잠재력을 터뜨리면서 올스타 가드로 자리매김한 이후 3번도 올스타에 뽑힐 만큼 많은 농구 팬들의 인기를 얻었는데 커리어 최고인 2.2개의 스틸까지 기록하며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렸고 공수 양면에서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놀랍게도 올 NBA 퍼스트 팀에까지 들게 되는 영광까지 차지합니다. 물론 당시 그분이 은퇴를 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인 특수를 누린 것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올 NBA 퍼스트 팀은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이런 좋은 농구 실력과 함께 지나친 깡으로 이런저런 이슈도 많이 만들어냈던 90년대를 대표했던 악동 중 한 명이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라트렐 스프리웰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를 저 리우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1970년 9월 8일 미국 위스콘신의 미러키에서 태어난 라트렐 폰테인 스프리웰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마약 복용으로 체포되면서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아버지와 생활했을 땐 이사를 자주 다녔던 스프리웰은 좋아했던 농구를 체계적으로 배울 여건을 가질 수 없었고 길거리 농구에서 실력 발휘를 하며 지냈죠. 하지만 어머니 밑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러키에 있는 워싱턴 고등학교를 다니며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농구 실력을 쌓아나갔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부 대학리그 팀 중 하나인 Three Rivers Community College에 입학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농구 실력 하나만큼은 타고났던 그는 3학년이 되고 1부 대학리그 팀인 앨러바마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었고 첫 해였던 90-91 시즌에는 절반 정도를 벤치에서 나왔지만 51.1%의 야투율에 41.7%의 3점슛 성공률로 좋은 공격 효율과 함께 1.9블록이라는 엄청난 수비력까지 과시하며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졸업한 시즌에는 완벽히 주전자리를 꿰차며 평균 17.8득점, 5.2리바운드, 1.8스틸의 활약으로 올 SEC 퍼스트 팀과 올 디펜시브 팀에 모두 선정되면서 단숨에 NBA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92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스프리웰은 1라운드 24번째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다소 늦은 순위로 지명되긴 했지만 당시 골스에는 슈팅가드 자원이 부족했고 NBA에서의 첫 시즌엔 주축 선수들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스프리웰은 주전으로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평균 15.4득점, 3.5리바운드, 3.8어시스트, 1.6스틸을 공수 양면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소포머가 된 93-94 시즌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 팀 하더웨이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면서 가드 자원에서 공백이 생긴 골스에서 스프리웰의 활약은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는 이러한 기대에 완벽히 잠재력을 폭발시킨 모습으로 보답했고 평균 21득점, 4.9리바운드, 4.7어시스트, 2.2스틸이라는 공수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2년차 만에 팀의 에이스로 올라섭니다. 놀라운 점은 82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경기당 무려 43.1분을 소화하는 미친 체력으로 시종일관 코트를 누볐고 그의 평균 출장 시간은 93-94 시즌 압도적인 1위 기록이었습니다. 2년차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활약을 펼친 스프리웰은 결국 그 시즌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된과 동시에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 그리고 올 NBA 퍼스트 팀까지 뽑히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골스도 팀의 주축 선수들인 팀 하더웨이와 크리스 멀린이 빠졌음에도 지난 시즌보다 16승이나 더 거둔 50승 고지를 밟으며 프로 진출에도 성공하게 되는데요. 비록 서부 3위로 올라온 찰스 바클리의 피닉스 선즈에게 0-3 수입을 당하며 조기 탈락하고 말았지만 스프리웰은 자신의 첫 프로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평균 22.7득점, 7어시스트, 1블록의 좋은 활약을 펼쳐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기량의 성장 그리고 좋아진 팀 성적과는 별개로 스프리웰은 감독이나 팀 동료들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는데 1994년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였던 크리스 웨버를 1년 만에 워싱턴으로 트레이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당시 팀 감독인 돈 넬슨과의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팀 하더웨이와의 사이도 상당히 좋지 않아 코트 밖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기도 했으며 코트 위에서조차 서로에게 패스를 하지 않아 팀워크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기 때문에 구단으로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결국 이는 94-95 시즌 팀 성적으로도 나타났는데 지난 시즌 50승이나 거두었던 팀이 고작 26승밖에 하지 못했고 플롭 진출은커녕 처참하게 박살나고 말았죠. 스프리웰도 경기당 20득점씩은 꾸준히 해줬고 2년 연속 올스타에도 선정되긴 했으나 모든 카테고리에서 2년차 시즌보다 기록이 하락하고 말았고 특히 심각했던 것은 3점슛 성공률이었습니다. 그가 리그 4년차였던 95-96 시즌도 팀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구단은 스프리웰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기 위해 팀 하더웨이를 마이애미로 트레이드시키는 결단까지 내렸지만 평균 득점은 더 떨어지면서 그를 응원하던 팬들조차 팀 케미스트를 해치는 그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다음인 96-97 시즌 멘탈을 잡았던 것인지 평균 24.2득점, 4.6리바운드, 6.3어시스트, 1.7스틸의 개인기록상으론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갑작스런 반등에 성공한 스프리웰은 그러나 팀 성적은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개인기록만 챙기는 선수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의 활약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런 와중에도 골스 구단은 자주 말썽을 일으켜왔던 스프리웰을 트레이드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딜이 성사되지 않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를 안고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97-98 시즌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97년 오프시즌 릭 아델만 대신 PJ 칼리시모를 새 감독으로 앉히게 된 골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스프리웰은 새로 부임한 감독과도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칼리시모는 그를 식스맨으로 기용해버리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때는 1997년 12월 1일 팀 연습 도중 스프리엘은 칼리시모의 목을 조르며 난동을 피웠고 그의 목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죠. 게다가 구단 사무실로 쳐들어간 스프리엘은 자신을 트레이드 해달라며 강하게 어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그렇게 당시 컨버스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못했고 자녀 연봉까지 받을 수 없었으며 68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까지 받으면서 남은 시즌을 모두 출전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비록 악동 이미지가 강했던 그였지만 이 흑역사 하나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그를 초크 마스터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98-99 시즌 커리어 두 번째 팀인 뉴욕 닉스로 트레이드되었고 락아웃으로 인해 단축 시즌으로 진행된 시즌이라 37경기에서 대부분 식스맨으로 출장하게 됩니다. 그래도 출장 시간 자체는 거의 주전급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평균 16.4득점, 4.2리바운드, 1.2스틸의 괜찮은 활약은 보여줬고 뉴욕의 플롭 진출에도 기여하게 되는데요. 뉴욕은 당시 8번 시드로 프롭 무대를 밟았기 때문에 동부 1위를 수성하고 올라온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라이벌 팀이었던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팀에는 골스 시절 앙숙관계였던 팀 하더웨이가 주전 포인트가드로 뛰고 있었죠. 이것이 그의 전투력을 상승시켰던 것일까요? 스프리웰은 1라운드 시리즈 동안 팀에서 가장 높은 평균 16.2득점을 올리며 분전했고 마이애미를 3-2로 꺾어버리는 이변을 연출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뉴욕은 2라운드에서 만난 동부 4위팀 애틀랜타 호크스를 4-0으로 스윕해버리며 그대로 동부 컨파까지 진출했고 그곳에서 만난 인디애나 페이서스도 4-2로 꺾는 이변을 또 연출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NBA 파이널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서부 1위팀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데이비드 로빈슨, 팀 던컨의 트윈 타워가 버티고 있었던 막강한 전력을 갖춘 팀이었고 뉴욕은 3차전을 따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결국 1-4로 무릎 꿇고 아쉽게도 우승까지 거머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스프리엘은 파이널 시리즈 동안 평균 26득점, 6.6리바운드, 1.4스틸의 팀 내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특히 마지막이었던 5차전 경기에선 양팀 최고인 35득점에 10리바운드 2스틸까지 해주며 샌안토니오를 턱 밑까지 쫓아갔으나 정말 아쉽게 1점차로 석패했습니다. 하지만 8번 시든 뉴욕의 99년 플레이오프 업셋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굉장한 퍼포먼스였죠. 그렇게 더욱 기대를 모았던 99-2000 시즌이 시작되고 스프리엘은 오랜만에 시즌 정경기를 선발 출전하게 되는데요. 팀의 슈팅가드였던 앨런 휴스턴과 함께 트윈 테러를 구축해 내외곽을 넘나드는 굉장한 공격력을 선보였고 팀의 정신적 지주인 패트릭 유잉도 꾸준히 활약해준 뉴욕은 동부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프랜차이즈 13년 연속 플롭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만난 토론토 랩터스를 3-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2라운드로 진출해 앙숙관계인 마이애미 히트를 또 만납니다. 역시나 양팀은 당대 최고의 라이벌 팀답게 또다시 시리즈 마지막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으나 결국 뉴욕이 또 승리를 따내며 2년 연속 동부 컨파에 올라서게 되지만
이번엔 동부 1위로 올라온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2-4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우승에 대한 꿈은 다시 한번 미룰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뉴욕은 다음인 2000-2001 시즌을 끝으로 전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플롭 진출이 꿈인 팀이 되어버렸고 스프리웰도 이제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기량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2001-2002 시즌 보스턴 셀틱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49득점을 올리는 폭발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2002-2003 시즌 LA 클리퍼스전에서는 시도한 3점슛 9개를 100% 적중시키는 미친 슛감으로 38득점을 쏟아내기도 하는 등 가끔씩 좋은 득점력은 보여주기도 하면서 5년간 뉴욕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플레이했지만 자신의 요트에서 미끄러져 손이 부러지는 등 코트 안팎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는 악동 기질은 여전했고 이제는 고액 연봉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트레이드 설이 나돌았고 결국 2003년 오프시즌 미네소타 팀볼브스로 트레이드 되죠. 이전 시즌까지 미네소타는 올라운드함의 상징인 늑대대장 케빈 가넷을 중심으로 좋은 전력을 구축하고는 있었으나 그를 받쳐줄 이 옵션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가넷 원맨팀의 이미지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골스완 뉴욕에서 1, 2옵션을 담당했던 스프리웰의 합류는 팀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임팩트는 합류하자마자 팀 성적으로 드러났고 지난 시즌보다 7승을 더 거둔 58승의 성적으로 무려 서부 1위를 수성하며 2004년 프로 무대에 올라섰는데요. 1라운드에서 덴버 너게츠를 4-1로 가볍게 눌렀고 2라운드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시리즈는 가넷이 자신이 왜 정규 시즌 MVP인지 증명하는 무대로 만들면서 4-3으로 세크라멘토를 간신히 꺾고 미네소타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서부 컨퍼에 진출하게 됩니다. 2라운드 시리즈 동안 스프리웰도 평균 19득점, 5.3리바운드, 3.6어시스트, 1.6스틸에 35.1%의 3점슛 성공률까지 기록하면서 팀의 2옵션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하지만 서부 컨퍼에서 만난 전당포 레이커스에게 2-4로 패하고 또 파이널 진출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는데 스프리엘은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나아진 평균 20.8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 1.5스틸을 기록했으나 팀의 주축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외계인 샘 카셀이 부상으로 제대로 활약할 수 없었던 미네소타는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프리엘은 이후 또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냈는데요. 미네소타는 그에게 3년 21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제시했으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히데의 발언을 하면서 2004-2005 시즌 1년만 더 NBA에서 뛰다가 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참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졌던 것 같은 깡다구 넘쳤던 악동 라트렐 스프리웰. NBA 은퇴 이후 모터스포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말아먹고 빚쟁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최근에는 그에 관한 뉴스는 없는데요. 아무쪼록 개인사가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라트렐 스프리웰 선수에 대한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유였으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